지난 토요일 새벽 대이변이 벌어졌습니다. 다들 보신 것처럼 한국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역전골을 만들어내면서 정말 영화처럼 16강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조 꼴등에서 조 2위로 급반등한 한국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브라질 현지에서는 한국이 브라질을 상대로 뜻밖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전 세계가 한국을 극찬하자 아니나 다를까 일본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컵 초반 무서운 기세로 강팀들을 꺾으며 순조롭게 16강에 진출한 일본이 받았던 스포트라이트가 한국으로 옮겨가면서 질투심을 폭발시키고 있는 건데요. 이번엔 또 뭐라고 한국을 폄하하며 부들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급으로 승부가 결정나는 맨몸 스포츠와 달리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늘 변수가 일어납니다. 그 점이 야구나 축구 등의 종목이 특히 인기 있는 이유일 텐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이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상밖의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최국인 카타르가 탈락한 것도 그렇지만 아시아 출전국들이 축구 강국들을 꺾고 16강에 진출한 것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하고 다음 경기 상대는 브라질로 정해졌는데요. 이에 영국의 유명 베팅 업체인 패디 파워는 한국 대표팀 전력을 평가한 장문의 베팅 팁 아티클을 공개했습니다. 패디 파워는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출전 역사를 되짚으며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호들을 상대하며 저력을 발휘한 부분에 주목했는데요. 2002년 거스 히딩크 감독은 한국 대표팀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나라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며 4강에 진출하게끔 이끌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강한 팀들을 만났을 때 우직하게 그 팀을 무력화시키는 경향을 보였다며 최근 몇 년 사이엔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플레이 스타일을 다소 바꾸긴 했지만 늘 그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가 한국을 극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배알이 꼴렸는데요. 이번 월드컵에서 일본도 첫 경기부터 예상을 뒤집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축구 강국인 독일을 이겼죠. 일본은 1차전 독일을 무너뜨렸던 장소에서 스페인까지 격파하고 죽음의 조라 불렸던 2조 1위로 조별 리그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4년 전 러시아 대회에 이어 2연속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네 번째 16강 진출에 성공하게 된 것인데요. 대회 우승 후보로 꼽혔던 스페인은 동시간 독일, 코스타리카 경기에서 한때 코스타리카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탈락 위기에 몰리는 등 체면을 구기게 되었죠. 스페인은 결국 독일이 코스타리카를 4대2로 꺾으면서 1승 1무 1패에 골득실에서 독일을 5점 앞서 2위로 16강 막차를 탔습니다. 우승 후보였던 스페인을 꺾은 일본 열도는 열광의 독가니에 휩싸였습니다. 도쿄 아파트에 사는 한 한국인이 새벽에 함성이 들려 잠에서 깼다며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일본인들이 새벽에 큰 소리를 낸 것은 아주 이례적이었다고 증언할 정도였죠. 일본 언론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일본이 두 번째 기적을 일으켰다. 일본이 처음으로 FIFA랭킹 한 자릿수 국가를 상대로 이겼다는 등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외신들도 일본의 승리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서특필했죠. 영국 텔레그래프는 일본은 박스 안에서 인상적인 수비를 보인다. 셔츠 색상 때문에 이탈리아처럼 보이기도 한다. 후반전 스페셜한 활약을 한 일본은 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놀라운 업적이다. 독일, 스페인을 모두 잡은 걸 잊으면 안 된다. 역습은 빨랐고 수비는 단단했다고 보도했고 영국 더선도 일본이 월드컵에서 충격을 선사했다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보도했죠. 이에 일본인들은 일본 대표팀을 블루 사무라이라고 치켜세우며 아주 우쭐해졌는데요. 죽은 척 작전이라고도 부르고 싶어지는 훌륭한 승리였습니다. 역사를 바꾼 경기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축구를 하는 곳은 일본입니다. 테니스, 야구, 축구, 권투. 일본인 대단하네. 한껏 애국심에 도취된 일본인들의 모습인데요. 자국을 칭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괜히 또 한국을 끌어들이는 태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을 응원합니다. 손흥민 조별리그 탈락했다. 라는 둥 쓸데없이 한국 대표팀을 비꼬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비아냥 따윈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정말 보란듯이 포르투갈을 꺾어버렸죠. 우승 후보 중 하나였던 포르투갈에 무려 두 골이나 넣었는데요. 2대1의 승부 결과는 다시 봐도 놀랍습니다.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가 있기 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한국의 마지막 경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경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포르투갈의 히카르두 오르타에게 선제골을 내주는 바람에 정말 이번 경기가 마지막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전반전 27분께 김영권이 동점골을 뽑아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후반전에는 어느 쪽도 도통 득점을 하지 못해 결국 무승부로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자동으로 탈락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결국 1대1로 후반전이 끝났고 연장전이 이어졌는데 그때 놀라운 역전골이 터졌던 영광스러운 장면을 다들 보셨을 텐데요. 손흥민이 괜히 월드클래스라고 불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명불허전의 실력으로 다수의 수비수들을 따돌리고 저 멀리서 빠르게 달려온 황희찬에게 공을 패스했고 황희찬이 그대로 골로 연결했죠. 다시 봐도 영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16강에 진출하지 못할 한국을 비웃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한국이 역전골을 넣는 순간 일본의 방송 스튜디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네. でもウルグアイ2点か。これやばい。いやでもすげえ。FIFA ランキング韓国が28位、ポルトガルが9位인데요。차이가상당한데도불구하고한국이포르투갈을꺾었습니다。이로써아시아에서16강에진출한나라는한국、호주、일본이되었는데요。FIFA가이를축하하며한이미지를 SNS 에올렸습니다。한국대표팀손흥민、호주대표팀해리사우터、일본대표팀도하니치가팔짱을끼고있는모습인데요。이미지에는이번대회에서아시아선수들이맹활약을펼치며기록을경신했다며아시아3개국이동시에16강에진출한것은월드컵역사상최초다。이들의활약에눈을뗄수가없다는설명이덧붙었습니다。그런데이이미지를본일본인들이분노하고있습니다。3개국대표선수가운데손흥민을맨앞에배치했기때문입니다。한일본누리꾼은일본은조별리그1위로통과했고사진도일본계정에올라왔는데손흥민을맨앞에든건무슨의도가있는것같다는이상한주장을펼쳤고또다른누리꾼도일본이한가운데있는게맞다며생떼를부렸습니다。하지만손흥민의국제적위상을고려하면중앙배치가맞습니다。이것은전세계가인정하는바인데요。유럽의한누리꾼은프리미어리그득점왕이자아시아축구계슈퍼스타손흥민이가운데서는것에는이견이없다고반응했으며또다른이는아시아의약진을홍보하고싶다면각나라의세계랭킹은관계없다며일본인들의불만이부적절하다는의견을내비쳤습니다。중국도이번만큼은한국을칭찬하고나섰습니다。중국스포츠전문지티탄망은한국포르투갈전을평가한기사에서한국의승리에대해하루전일본이논쟁적인비디오판독에의해스페인을이긴것과비교하면분명더당당하고더승복할만했다며한국을한껏지켜세웠습니다。그러면서항상뚝심이강했던한국이이번엔일본축구에밀리지않고마찬가지로당당하게16강에올랐다고도덧붙였죠。말그대로전세계가한국을추앙하고있는상황에일본은이상한논리로한국을까내리기시작했습니다。일본스포르티바는한국이이런축구를하고있어도괜찮은걸까한국이이렇게지루한축구를하는것은일본은물론다른아시아국가들에도좋지않다라는말도안되는소리를했습니다。매체는한국은극적인결말로최고의결과를얻었지만조별리그3경기의경기내용은별로좋지않았다며선수들의위치가좋지못해서공이빠르고원활하게돌지않았다。패스가적지는않았지만행패스로측면까지간뒤크로스만하는단조로운공격을되풀이했다고비판했습니다。황당무계한해석을펼친매체는마지막으로남의일이지만걱정이될정도라며한껏비아냥거렸죠。일본이그러거나말거나외신들은지금한국과브라질의경기를미리분석하고관람을준비하느라바쁜데요。앞서등장했던패디파워는브라질전에서한국이보다균형잡힌접근이필요할것이라며한국이수비진의문제점들을해결해낸다면어떤팀이든뚫을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습니다。브라질과의경기는6일오전4시에치러지는데요。우승후보이던포르투갈도꺾어버린아성으로한국이또한번전세계를뒤집어놓는순간을기대합니다。